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2억 원에 육박하면서 매수 심리를 포기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집값 급등으로 피로감이 커진 데다 꽉 막힌 대출로 인해서 매수 여력도 없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재희 기자. 네, 보도봅니다. 네,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요? 네,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22주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이 서울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대폭 줄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KB국민은행 리브 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수의 지수는 지난주보다 8.4포인트 내린 86.1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둘째 주 이후 최저치입니다. 정부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도 비슷했는데요.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6주 연속 하락하며 101.6을 기록했습니다. 전주와 비교해 0.4포인트 떨어진 겁니다. 이 매매 수급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고 반대로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것으로 기준선 100을 넘어 수치가 높아질수록 매수 심리가 강하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직 기준선인 100을 웃돌고는 있지만 이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이어지고 있고 집값 급등에 대한 피로감과 고점 인식 등으로 100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동남권의 매매 수급 지수는 100.4로 기준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매수 심리 위축으로 아파트값 상승세도 주춤하면서 일각에서는 시장의 변곡점이 올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반면에 여전히 집값 상승 요인이 많아서 장기적인 가격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분양 물량과 입주 물량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가격의 안정세는 장기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수기철에 들어오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아마도 보합세를 유지하겠지만은 이사철을 앞두고 있는 1월 달쯤부터는 다시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한편 정부는 오는 26일 종전보다 담보대출 등 규제를 강화한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이었습니다.